젊은이들하고 노니까 좋죠. 예,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젊은이들이 좀 즐겁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은데 그것은 마로니에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힘이 나겠죠. 예,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이죠.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젊은이들을 힘내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저 황금연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무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국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온 청년들도 있어요. 그 모든 분들도 우리 한국에 머무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고 또 앞으로도 한류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많은 청년들이 그 서울을 찾고 마로니에를 찾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선명 구광철 귀하께서는 2019년 제18회 대한농문화축제협력위원으로서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24일 국회의원 정세균. 네, 축하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나중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협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자리에 잠시 있네요. 다음은 최명규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성명 최명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뉴스인의 대표 이사십니다. 감사장 성명 졸자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졸자야. 네. 감사장 성명 나바나죠.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함께 하심이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가 있겠습니다. 내일 또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